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아 미친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은요, 요겁니다. 네, 30년 된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영상 파일로 변환하기. 여러분, 요런 비디오 테이프 보셨나요? 요런, 네. 홈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정용 비디오 촬영은 이 테이프에 많이 영상 촬영을 해서 녹화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라는 게 있어야 이걸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걸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그 재생 장치를 통해서 여기 수록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고향 선배가 이 테이프를 저한테 주면서 이것을 그 지금 이런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영상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럼 제가 한번 무턱대고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제 장비 가지고 이것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다행히도 저는 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그러니까 이 홈비디오 테이프를 그 재생해 볼 수 있는 그 테이프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제 장비를 가지고 한번 그 디지털 영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것은 그 1990년에 촬영된 결혼식 테이프이고요. 이것은 2001년에 촬영된 그 고희연, 그러니까 칠순잔치를 촬영한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들을 과연 현재 그 PC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요것이 그 VHS 테이프, 홈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입니다. 일단 요 플레이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기 이 테이프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제대로 이렇게 재생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그 다음 단계로 저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잘 작동되는지 저도 이거 써본 지 한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 일단 전원을 연결해서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전원은 꺼봤고요. 네, 일단은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원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오, 여기 켜졌어요. 일단 전원은 들어온다는 거고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로딩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네요. 네, 이제 전원이 들어온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 플레이어하고 비디오 플레이어하고 이 TV 모니터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 그 비디오 플레이어에서는 이제 출력 단자에다가 이 바나나 잭을 꽂고 이쪽 모니터에는 이제 입력 단자에다가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비디오 데크에는 요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그 출력 단자에다 꽂고요. 자,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 TV에는 입력 단자에다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입력 1 여기다 꽂을 거거든요. 이 외부 입력 단자. 그죠? 그래서 이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나온 영상하고 소리들이, 이건 음성 좌우거든요. 이 소리들이 이 모니터로 제대로 이렇게 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제 테레비를 한번 켜보면 됩니다. 리피어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리피어라 두드리. 이 외부 입력 전원이 없어요. 외부 입력 선택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 리모컨 옛날 거 어디 갔냐? 옛날 거 있어야 되는데. 아, 거기. 아, 여기 있다고. 아, 여기 있네. 여기 두 개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같은데. 외부 입력 단자가 있네. 이 외부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외부 입력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계속 눌러. 그러면 이제 여기 외부 입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됐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떨리지. 맞아요. 이거 맞아요. 비디오 헤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 헤드 클리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네, 안타깝게도 비디오 헤드 클리너는 없고요. 아쉬운 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요게 필요합니다. GVHD700이라고 하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6mm 디지털 방식의 테이프가 삽입이 돼서 그 수록된 영상을 재생하거나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VHS 방식의 테이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 테이프에 수록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어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PC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비로 저 VHS 테이프의 영상과 음성을 이 여기에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6mm 비디오 테이프에 카피를 해서 다시 그거를 컴퓨터로 불러들이면서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GVHD700이라는 플레이어하고 이 저기 VHS 테이프 플레이어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TV 모니터하고. 네, 우선 이 전원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전원을 끊고요. 이 GVHD700도 사실 오랫동안 안 써서 제대로 켜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켜져야 될 텐데, 일단. 6mm 테이프도 사실은
이미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지한 5, 6년 됐거든요. 요게 전원 버튼인데, 요걸 온 이렇게 놓으면 이게 켜져야 되는데. 어우, 켜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뭔가 테이프 하나 들어있네요. 플레이 시켜볼까요? 좋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VHS테이프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음성 신호를 이 6mm 테이프 플레이어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력 단자에서 나와서 여기에서는 입력 단자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코드, 단자를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입력 단자가 있거든요. 비디오 입력 단자, 비디오 입력 단자, 오디오 입력 단자 이렇게. 여하튼 일단 단자들을 제 보물상자에 가가지고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보물상자는 바로 여기 베란다에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옮겨온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모아둔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기에 지금 쓸만한 코드들을 골라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쪽 코드가 안 맞을 것 같고, 요거는 전혀 상관없는 잭이고, 요거가 비슷하긴 한데, 좀 오래된 거네. 네, 여기 있네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바나나 잭이라고요. 바나나 잭. 그다음에 요거 슈퍼 비디오 잭이거든요. 슈퍼 비디오 잭. 요게 두 개가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출력 단자가 이미 이렇게 이 저쪽으로 모니터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른 출력 단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제 영상 단자 연결은 이쪽에서 출력돼서 이쪽으로 입력이 되는 걸 했는데요. 지금 요거 이제 바나나 잭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바나나 잭들은 요 노란색이 이제 영상이고요. 요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오디오 음성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좌우 이렇게 두 개의 오디오 채널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니터에 여기 음성 출력 단자에다가 이렇게 낀 다음에 이쪽 여기 모니터 입력 단자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영상은 빼고요. 영상은 이미 슈퍼 비디오 잭으로 연결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영상 단자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녹화 준비가 대충 끝났습니다. 요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요 VHS 테이프를 플레이 시킨 다음에 요것에서는 그 레코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쪽에 영상과 소리가 이쪽으로 제대로 그 녹화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요게 바로 6mm 테이프인데요, 요게. 6mm 테이프인데,
여기 폭이, 테이프 폭이 6mm라서 6mm 테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요 테이프를 여기다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끼워넣고 이제 로딩을 시킨 다음에 네. 로딩을 시킨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레코드 버튼 있죠, 요거. 레코드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영상은 여기에서 출력이 돼서 0, 1로 입력이 되고요. 소리는 여기서 출력이 돼서 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녹음 녹화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화면이 뜨고 여기 화면이 떠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동시에 칼라바가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르시면 돼. 그럼 여기 빨간 점이 들어오면서 녹화 표시가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3초, 4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느리게 들어오네요. 그죠? 이제 신호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만 그냥 감시하면서 그냥 이거 다, 이 테이프 다 돌아갈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 VHS 테이프를 6mm 테이프로 카피하는 1단계 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6mm 테이프를 다시 이 맥북으로 옮기면서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는 디지타이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6mm 그 테이프를 집어넣고 그 테이프를 플레이 시키면서 이 맥북하고 연결해서 맥북에서 그 디지털 영상 파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하고 요 맥북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 그것을 I1394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도 제 고물 참고해서 네, 요겁니다. 네, 요것이 그제 카세트하고 맥북에 맞는 I1394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쪽 그 비디오 카세트에 연결할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쪽 맥북에 연결할 부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말고 다른 코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 맥북하고 이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는 이거 하고 이거라야만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맥북에서 파이널 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 편집 프로그램의 그 캡처 툴, 이렇게 디지타이징 툴을 통해서 이쪽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6mm 테이프에 녹화되어 있던 그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파이널 컷 프로그램을 띄워서 네, 이렇게 이제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열렸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미세한 그 조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시스템 세팅이 있거든요. 시스템 세팅은 그 새로 생성되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어디에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지 셋업이라는 것은 그 소스 영상 테이프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가를 맞춰줘야만 그 I1394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디지타이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일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로그 앤 캡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로그 앤 캡처를 누르면 지금 이쪽 그 비디오 데크하고 연결이 된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컬러바이가 있는 요렇게 창이 뜨면 이제 캡처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디지타이징 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제목을 쳐놓고요. 이렇게 제목을 쳐놓고 디지타이징 시작합니다. 요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Now 버튼을 탁 누르면 이제 캡처가 되는 겁니다. 네. Capturing clip. Now captur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 캡처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다시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캡처가 다 끝나면은요, 이렇게 이게 비디오 파일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대로 가보면은 요 파일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게 디지타이징 된 파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고희연이라 가지고 이렇게 MOV 파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아까 VHS 테이프를 이렇게 PC에서 볼수 없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PC에서도. 예, 이제 이 파일들을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다가 얼마든지 편집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파이널 컷에서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어에서도 편집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 홈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디지털 영상 파일로 변환시키는데, 그, 지금이 9시 반이니까요. 꼬박 6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가족들의 아주 행복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영상 비디오 테이프를 사장시킨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홈비디오 테이프를 그 디지털 영상 파일로 바꾼다는 것을 행복을 되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을 이렇게 본문에 병기를 해놓겠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신을 드리던가 아니면 이 홈비디오 테이프를 제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파일로 변환시켜서 되돌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그 디지타이징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봐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